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안녕하세요. 스위트리슬링 입문 85기 리더랑사 문 주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1주차 서머리를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네. 1주차에는 뭐 그림을 먼저 배웠었죠? 네. 오픈 포지션. 오픈 포지션 상태에서 리더가 손 위로 나란히 올려주시고 주지와 검지 이 두 손 조심해야 돼요. 이 두 손을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살포시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편안하게 손을 얹으시는데요. 리더가 이렇게 올려준 손가락을 언덕 삼아서 최대한 닿는 면적이 많도록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있게 절대 빠지지 않을 정도로 푹 넣어주시고. 네, 강습 시간에 손가락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손바닥까지 깊숙이 넣어서 잡아주세요. 네, 절대 빠지지 않게. 자, 리더들은 그 상태에서 살포시 이렇게 감싸주시는데 이 엄지로 이 버튼 아니거든요? 여기를 꽉 누르지 않는 느낌으로 감싸듯이 여기 피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팔로가 이렇게 잡으면 좁기 때문에 답답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승차감을 줍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게 오픈 포지션. 자, 이래야지 우리가 더 큰 리디를 했을 때도 훨씬 더 그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쫀쫀하게 더 에너지틱한 운동 경기를 이제 이런 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클로즈. 클로즈를 저는 가볼게요. 먼저 흔들어. 자, 이 상태에서 리더만 팔로 어깨 축지가 여기 있죠. 이 어깨 축지에서 조금 더 내려서 허리 축에 가깝게 오른쪽 커넥션 이 팔을 감싸서 잡아줘요. 네. 팔로는 편안하게 손을 내려가지고 리더의 팔 위에 손을 얹으시면 되고요. 특정한 위치가 있다기보다는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감싸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헐렁하게도 아니고 살짝 착 감기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1주차에서는 커넥션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커넥션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커넥션이 바로 이 리더의 오른손 커넥션, 팔로의 등쪽 왼쪽 커넥션이죠. 여기서 클로즈 상태는 여기서 모든 미팅과 팔로잉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닿는 면적이 많게 감싸서 잡고 그리고 최대한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네. 그립도 마찬가지고 오픈에서 그립도 마찬가지고 클로즈도 마찬가지고 서로 펜션이 녹아내리듯이 달라붙듯이 완전히 많이 춤을 추다 보면 정해진 위치보다 이 거리라든지 위치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 자세를 안 바꾸려고 힘을 주시기보다는 바뀌는 위치에서 면적을 최대한 많이 붙어있게끔 위치를 조정하면서 춤을 추시면 됩니다. 빨라서 어깨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아, 네. 꼭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멀어질 때는 네. 상관없겠지만 가까웠을 때도 불구하고 어깨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뒤쪽, 등쪽에 가깝게 내가 편안한 그립이 가장 좋은 그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리더들은 가까워질 때 자, 클로즈 클리어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프롬네이드 갔을 때는 그냥 다만 이 커넥션이 좀 더 깊어질 뿐인데 이때는 조금 더 달라붙은 느낌으로 최대한 감기게 이렇게 밀착한 상태로 커넥션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때 주의하지 팔로워가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분이 나쁠 수 있게 꼬집지 마세요. 팔로워를 꽉 잡는다던가 뭐 이러진 않고 정말 이렇게 감싸듯이 근데 이제 감싸듯이 가졌을 때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분명한 느낌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가져가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내 여자친구처럼 하시면 안 되고 상대를 바라면서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의 매너를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이걸 활용해서 이제 락스텝을 해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락스텝, 스텝, 락스텝, 스텝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리더가 먼저 팔로를 움직이는 연습을 했었는데 먼저 움직이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팔로가 그거를 기다려줘야 돼요. 눈치채고 막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려서 반응을 봐서 리더가 다 만들어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오른손 커넥션의 위치를 옮겨줘서 중심을 옮겨줘야지 많이 빨라 움직이죠. 보여줘요. 옮겨줘서 이렇게 완전히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옮겨진 상태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빨라도 그냥 해줘야지 하가 아니라 그래서 옮기는 연습을 했었고 옮겨줘서 이제 스텝을 맞추는 거죠. 자 이제 옮겨주면서 스텝까지 맞춰서 하는 거죠. 스텝. 이 상태에서 이제 왼손 커넥션은 그냥 보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보조를 해주는 건데 대부분 왼손으로까지도 락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중요했던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락스를 만드는 상태에서 몸을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보고 왼쪽으로 이동해봤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동작을 할 때 락스텝을 리더가 리딩으로 만들고 팔로우는 팔로우로 기다려서 그것을 받아보는 거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플롬네이드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리딩하는 연습을 했었죠. 팔로잉, 팔로잉 연습 기다리셔야 돼요. 자, 리더가 먼저 오른쪽으로 팔로우를 당기는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했었어요. 쭉 당기는 거. 팔로우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자, 팔로우가 기다려보고 리더가 팔로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당겨주는 연습. 이때 커넥션 지금 이거를 잘 들어주실래요? 이 오른쪽 커넥션이 감싸듯이 잘 잡혀있는 상태에서 밀착된 상태에서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단순히 그냥 공만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밀킹하고 팔로우가 따라오지는 않아요. 대신에 팔로우들도 이런 리딩을 잘 받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오른쪽 커넥션을 잘 꽉 클러치를 끼듯이 자 그리고 손도 이 등도 떨어지기를 손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최대한 밀착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커넥션을 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썼던 거. 네. 자, 그렇게 해서 락스텝을 만들어서 락스텝, 스텝, 락스텝 이런 식으로 리더가 만들어낸 락스텝을 연습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1, 2, 3, 4 계속 앞으로 가는 연습을 했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빨라는 가는 연습을 하는데 리더가 방향을 바꿔서 뒤로 데리고 가는 옆으로 보실까요? 네. 1, 2, 3, 4, 5, 6, 7, 8에서 바꿔서 리더가 뒤로 만들었던 거 이때 팔로우는 앞으로 포지션하고 있고 리더가 갑자기 뒤로 가는 건데 여기 파워트로 좀 나눠 설명해드리는 1, 2, 3, 4, 5, 6, 7, 8에서 리더 발이 들린 상태에서 이제 이 힘이 뒤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이 바뀌는 거죠? 그쵸. 그때 이제 A 카운트에 내가 왼발에 내 왼발에 중심이 실려있고 내 몸의 방향은 뒤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줄게요. 1, 2, 3, 4, 5, 6, 7, 8 해서 뒤로 가져가서 다시 뒤로 내세요. 스텝까지 동일하게 천천히 해주는 1, 2, 3, 4, 5, 6, 7, 8 스텝은 앞으로 밟을 뿐이지만 중심은 A부터 벌써 준비돼서 뒤로 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스텝만 밟을 뿐이지 다시 데리고 오는 빠르게 할게요. 5, 6, 7, 8 이런 식으로 A카운트 형식에서 팔로우는 계속 가는 걸 유지하는 상태에서 A카운트로 뒤에 팔로우를 데려오는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카운트를 좀 줄여서 5에 넣어볼게요. 1, 2, 3, 4, 5 팔로우는 어떻게?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더가 뒤로 가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발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A가 5를 써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카운트씩 그걸 더 이제 바쁘게 써야겠죠. 리더들은 이런 식으로 리더를 팔로우를 리딩할 때 먼저 반박자 정도 최소 반박자 정도는 먼저 준비해서 바꿔줘야 돼요. 길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반박자에 바꿔주긴 하지만 그 전부터 바꿔야지 않은 그런 기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상태 몸의 상태랑.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드시 유념하시고 팔로우분들은 그걸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욕이 안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팔로우들은 리더들과 동기들과 같이 연습을 하실 때 눈을 감고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계속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이것만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리더들은 팔로워들을 변형시켜 데리고 올 때 다운을 더 많이 사용하면 좀 더 많이 전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6, 7, 1, 1, 2, 3, 4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계속 불러드리고 나고 다시 마산다를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바쁘게 한 카운트씩 만들어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총 세 번을 나눠서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미팅과 팔로잉을 해보는 연습을 했었죠. 리더분들은 몸의 방향이 바뀔 때 팔하고 동떨어지게 되지 않도록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한 몸처럼 한 덩어리처럼 그냥 통으로 움직이시면 좋아요. 대신 나눠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뭐 이렇게 나눠서 두 번에 여러 차례 나눠서 1, 2, 3, 4, 5, 6 두 번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내가 좀 더 바쁘게 움직여서 그냥 데려온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제 이런 커넥션들을 이용해서 방향도 바꿨겠지만 업다운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용해서 또 재미있게 비행기도 틀 수 있었죠. 리더만 연습 한번 해봤었죠. 자, 리더가 커넥션을 가지고서 하나라는 느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오른손 커넥션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느낌으로 리딩을 했었던 거. 그래서 1, 2, 다운, 업 해서 동작을 팔로우를 움직일 수 있었던 동작이었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1, 2, 다운, 업 해서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할 수 있었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원할 때 락스텝 구간에서 락스텝 이후에 커넥션, 이 오른손 커넥션을 쭉 내렸다가 업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뭐죠? 팔로우만 주고 페이크로 페이크하면 락스텝 자기만 앉으시면 안 되고 소위 말해 또 매너가 나쁘게 좋지 않게 락스텝 손만 자기는 가만히 있고 팔로우만 움직이는 이런 형식의 리딩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를 주의했었죠? 그래가지고 같이 총으로 다시 해서 앞으로 넘어가지 않을게요. 많으시겠어요. 락스텝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다 같이 했던 동작들 해볼게요. 락스텝 후 락스를 만져서 가는 거 락스를 만들어서 이동 락스를 만들어서 이동 호롱맥에 대해서 팔로우를 락스 시키는 거 자, 락스 시킨 이후에 A 카운트형 형태로 그리고 5 형태로 5 그리고 한 박자 형태로 자 그런 상태에서 다운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었죠. 네. 자 이렇게 1주차 했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조하는 포인트는 커넥션. 커넥션을 굉장히 잘 전달하고 그래서 그 커넥션을 이용해서 리딩과 팔로잉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한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2주차 때는 더 재미난 걸로 네. 더 알차게 린디에 가까운 문제들을 더 많이 배울 거니까요. 연습 많이 하시고 수요일에 꼭 나오세요. 즐거운 연습 파이팅이고요. 불과 3년 전 중간에 한번 해보세요. 바이바이.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